2021 철인 3종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중등부의 경기입니다. 철인 3종 꿈나무 선발전 총 1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수영 300m, 사이클 6.6km, 달리기 1.6km를 진행합니다.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대성중학교의 강민석 선수가 입장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쓰고 선수들이 입장하고요. 당당한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문상필 철인교실의 고유진 선수입니다. 경기체육중학교 권용진 선수. 경기체육중학교 김동주 선수입니다. 하계중학교 남해찬 선수. 청원중학교 노영대 선수입니다. 설악중학교 박선민 선수. 경기체육중학교 박성준 선수가 입장합니다. 성포중학교 장주원 선수입니다. 경기체육중학교 장준우 선수입니다. 설악중학교 전지환 선수. 마지막으로 부산 내성중학교 정재진 선수가 입장합니다. 가장 긴장될 수 있는 스타트 지점. 굳어있는 몸을 선수들이 스트레칭과 함께 풀어주고 있습니다. 남자 중등부 첫 번째로 이제 수영 300m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자 중등부 경기 시작합니다. 힘찬 움직임과 함께 선수들이 수영 300m를 진행합니다. 경기 초반인 만큼 선수들의 페이스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선수들이 붙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향해가는 선수들. 자, 수영 300m의 마지막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영 300m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꿈토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로 올라오는 선수는 김동주 선수입니다. 바꿈턱까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바쁘게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선수들 역시나 빠르게 또 올라옵니다. 자, 수영기록 김동주 3분 56초, 권용진 4분 2초, 정재진 4분 9초. 첫 번째로 들어온 김동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이후에 침착하게 바이크를 들고 이동합니다. 자, 바꿈터에서 이제 라인을 넘어서서 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김동주 출발합니다. 자, 바꿈터 구간에서 많은 반칙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선수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경기. 선수들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자, 조금은 주춤했는데 우선 탑3에는 김동주, 권용진, 정재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장주원 선수 역시나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라인을 넘어서 자전거 출발합니다. 바꿈터에서 사이클 조금은 주춤거릴 수는 있는데 끝까지 집중을 해줘야 하는데요. 전주환 선수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들리는 괜찮다는 목소리. 전주환 선수가 우선 사이클 출발합니다.
자, 아직 수영에서 들어오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 바깥으로 빠르게도 이동합니다. 선수의 집념에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단 한 대의 사이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해야 하고요. 자, 문상필 촬영교실 고유진 선수가 사이클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쿠터에서 힘찬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라인을 넘어서 고유진. 페달을 밟고 출발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동주 빨리 가!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체육중학교 김동주. 현재 가장 남선주의 91번 선수가 제대로 달려.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자, 그 뒤에는 2위부터 5위까지 쉬어야 돼요. 선수를 쫓아서 위에서 선수를 빠르게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선두는 김동주. 자, 전지환 선수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유진 선수의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는 선두에 있던 김동주 선수입니다. 박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주 선수. 뒤이어서 선수들이 도착합니다. 자, 선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침착하게 방귀를 내려놓으면서 곧바로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힘차게 발걸음을 내리겠습니다. 자, 사이클 기록 김동주 12분 46초 37, 그리고 장준우, 정재진 각각 1,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앞에가 앞에! 우여 없이 화이팅! 우여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든 선수들. 김동주, 장준우, 정재진 각각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사이클에서 기록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장주원.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포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면 제가 수영과 사이클을 마친 이후에 따라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 몸이 정말 무거울 수 있는데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허락중학교 전지환 선수 역시나 자 발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지환 선수는 선두그룹과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반환점을 부른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1위로 들어오는 선수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1위는 경기체육중학교 김동주 선수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뛰어 들어오는 선수는 서박중학교의 박선민 선수입니다. 경기체육중학교 장준호 선수가 3위를 기록합니다. 자 국가대표 선발 인원은 총 5명 5위까지 국가대표에 뽑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혔던 장준호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4위는 경기체육중학교 권용진 선수가 기록합니다. 경기체육중학교 권용진 선수 그리고 마지막 5위 경기체육중학교 박성준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쉽게 6위로 통과한 부산 내성중학교 정재진 선수였고요. 박성준 선수가 몸을 쉽게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계에 부딪혔던 박성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5위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자 7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하계중학교의 남해찬 선수입니다. 자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정말 본인의 한계에 부딪혔던 남해찬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뒤이어 들어오는 선수는 성포중학교의 장주원 선수입니다. 장주원 8위를 기록합니다. 곧바로 수분 보충과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요. 해성중학교의 강민석 선수가 9위로 들어옵니다. 10위는 청원중학교 노영대 선수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락중학교 전지환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지환 선수 역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11위를 기록합니다. 자 최종 기록 김동주, 박선민, 장준우, 권용진, 박성준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